안녕하세요. 태안의 물개미입니다. 저희가 표고목을 지금 집 옆에 언덕에 놔뒀는데 표고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맛있죠, 표고버섯? 양 물개미가 채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령은, 요령은 이 버섯을 잡고 밑둥을 잘라주면 됩니다, 가위로. 손으로 꺾어도 되지만 가위가 편하죠?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주세요. 맛있는 표고 버섯입니다. 계속 따세요. 계속? 어, 그럼. 너무 크면 맛이 없다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전 큰 게 나아요. 왜 이렇게 안 잘리지? 가위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왜 이렇게 무서운 가위를 꺼냈니? 두 가지 가위인데 이 가위는 내가 큰 거 잘라고, 나무 같은 거 잘라고 뭐 좀 한 건데 그걸 가져왔네. 저 작은 걸로 바꿔, 가위. 싫어. 아니야, 그게 더 나아. 내 말 들어. 영물개님께 말을 안 듣습니다. 다 선배의 말을 들으면 돼. 이 가위는 이런 거 자르는 거 아니야. 마침 교육,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이거? 그 가위 훨씬 나. 밑에 거 잘라보세요. 맨 밑에 거. 이거? 이런 건 안 자릅니다. 어, 그냥 뽑혀. 어, 그래. 가위를 벗기자마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맨 밑에 거. 이거? 어, 수분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마 좀 끝에 밑둥이 약해질 수 있어. 비가 와가지고. 가위를 잘라. 가위 잘르. 말 안 듣죠, 약물개미? 잘 잘리지, 그게 훨씬 더? 자, 다음 먹고 갑시다. 여기가 또 있네요. 이거 윗둥 잘라주세요. 오른쪽, 왼쪽 건 놔둘 거고, 오른쪽 것만. 이거. 잡고, 밑에 있는 표고 부분을 잘 잘리지, 훨씬? 아, 신기하지? 선배의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도. 어, 밑에가 놔두고, 그냥 저만 잘라. 자, 보자. 아, 맛있게 생겼어. 저것도 닦아? 저거? 아니, 놔두자. 이거만 우리, 저희들이 먹기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 버섯은 이따가 먹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이렇게 그냥 따주면 되고요. 재밌습니다. 장갑 저 걸어놔서 놔두고 올 뻔했다. 이상, 태안의 물개미 앤 여왕 물개미였습니다.